키움 모닝노트 오늘도 서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일단 뭐 계속 올랐기 때문인지 지난 밤에는 지수 전반적으로 좀 쉬긴 했어요. 다만 눈에 띄는 건 실적 내놨던 금융주에 낙폭이 좀 있었고 애플도 신제품 내놨는데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일라일리에서 또 그 항체 치료제? 그거 이제 중단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 얘기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놔야 안 까먹고 네. 다 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를 붙여주세요. 어. 일단은 이렇게 S&P 500 전체를 보면 자 보면 금융 섹터들 다 밀렸죠. 그 다음에 여행, 크루즈,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이쪽 다 밀렸죠.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밀렸고 뭐 애플, 아마존 뭐 일부 대형 기술주들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경고했고 디즈니 넷플릭스 양호했고 이게 어제 미국 시장 특징이었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 일단은 시장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일단 미국의 공식적인 어닝시즌이 시작됐잖아요. 네. 어제 JP모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다 실적적으로 쏠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그렇죠. 자 보면 어제 JP모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티그룹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왜 밀렸냐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밀렸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또 오르지도 않았었고. 네. 자 근데 문제는 시장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때 YY로 S&P 500 전체 영업이익이 -31.6%. 그 다음에 이번 분기도 -20.5%. 그 다음에 더 문제는 4분기도 -14%. 자 그러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향후 가이던스도 중요해요. 네. 네. 왜냐면 4분기 때 마이너스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이제 워낙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하지만 그런데 가이던스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어제 JP모건이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CEO가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추가 부양책이 더 추가적으로 없으면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 자체는 둔화된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돼. 충당금을 쌓는다는 뜻은 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익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빨리 저기 그 부양을 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티그룹은 무슨 발표를 하냐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소매 대출이 많은 그 은행이잖아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그쪽은 좀 부진했었고 대신에 우리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래대금이 많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수익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양호하게 실적이 나왔는데 이 시티그룹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니까 2022년도까지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GDP 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느리게 개선이 될 거야.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충당금이 쌓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고용이 별로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가계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티그룹이 전체 이제 총 대출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84%, 1.8% 때 부실이 좀 생겼었는데 네. 이번에는 4%나 완전히 급증을 해버리죠.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가계 신용이 부실해지면 물론 이제 저기 그 원리금이 안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제 거기는 바로 저 또 경매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경매하게 되면 그 충당이 다 안 되려나요?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하니까. 네,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또 대출도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도 뭐 그 집값 올랐다고 해서 대출 더 안 늘리나요? 돈 필요한 사람들은 더 늘리잖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LTV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제한해가지고 네. 이제 대출이 크게 증가를 안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연체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적인 부담이다.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웰스파고도 급락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이런 쪽 다 밀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존슨앤존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도 네. 발표를 했지만 그 3차 임상 백신과 관련돼서 이거를 중단시켰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일라이릴리가 항체 치료제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면서 임상 시험을 중단시킵니다. 대선 전에는 꽝이군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어제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우려가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또 펠로시하고 문신하고 또 계속 또 취급하고 싸우고 있고 추가 방역은 좀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Booking.com 많이 이용하는 이 여행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엔즈라든지 윈 리조트 같은 이런 뭐 리조트나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SPG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 마트 대형 마트 네. 해가지고 이제 리츠 금융 회사거든요.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아메리칸 타워 같은 상업용 부동산 업종들이 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좀 부담이 됐고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GW 그 독일의 경기 동향 지수나 유로존의 경기 동향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을 큰 폭에 하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라고 제가 이번에 같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그 유럽 쪽에서 재확산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확진자 수를 쭉 저기 그 추적해 보니까 예전에 이탈리아가 굉장히 좀 위험했었는데 이탈리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더군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괜찮고 지금 영국 쪽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영국은 그나마 이제 그 핀셋 봉쇄를 하고 있어서 이 증가폭은 좀 제한되고는 있는데. 아니 그전에 이제 영국에 있는 사람들 교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영국의 대학생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대요. 왜냐면 이제 브렉시트를 해놓으니까 아니, 자기네들 저기 그 젊었을 때는 저기 그 EU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다 해놓고 우리는 졸업할 때가 됐는데 거네요. 네, 졸업할 때 됐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면 천개국으로 참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합하지 말고 파티하지 말고라고 하면은 학교 가갖고 이제 술 먹고 다니는 저기 놀고 그러면서 확산이 확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부 예의 얘기입니다. 아니 젊은이가 그럼 일부지 그러면? 그러면요. 아무튼 전 국민이 다 걸리나?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어제 네.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새벽 2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5G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5G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디자인이라든지 네네. 유출된 그거라든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그 뭐 추가적인 One more thing. 이게 안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시장은 좀, 이미 선반영이 됐잖아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장중한 때 4%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이게 그리고 중국 쪽에 그 플랫폼에서 라이브 스트림이 안 됐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좀 있고요. 예. 계속적으로 뭐 그거야. 워낙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고는 있었고 보니까. 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욕구들이 높아졌다는 거. 그 다음에 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어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예상만큼 좀 잘 나와요. 근데,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애플 매니아로서 이번에 나오고 삽니까? 사야죠. 아니요,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보느냐? 아니면 이번에 바꾸느냐? 볼 건데요. 방금? 이번에 근데 1차 출시국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1.5차 출시국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일주일 늦게 나오는 건데 네. 30일부터 그래서 이제 미국 안 가도 트럼프한테 전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가면 안 돼. 갔다 오면은 우리가 한 달을 못 볼 수가 있어. 아, 너무 좋은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좀 보면 이게 몇 개 종목들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이 월마트나 코스트코, 뭐 타겟 이런 쪽이 올라간 요인은 월마트는 아마존이 그렇게 견고하게 온라인 판매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 월마트 같은 경우나 타겟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
매출 증가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 디즈니야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완전히 사업을 재편하면서 올랐고요. 네. 넷플릭스는 장중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30일 동안 그거 무료로 하는 거 그거 다 취소시킬래. 발표를 하면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이탈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얘네들이 좀 그 주주 충성도가 그 고객 충성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가입해도 30일 무료 안 되는 네,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주목할 거는 결국은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와 관련돼서 향후 그 가이던스와 관련된 우려가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왔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에 미리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욕구들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리고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어제 올랐지만 이건 도이치뱅크가 그 디램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거.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실적 쪽에 맞춰서 향후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애플 발표되고 나서 그 많이 빠지긴 했었지만 대체로 장 후반에 반등을 줬던 요인은 이게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잘 팔리기 때문에 향후의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어제 달러가 강세가 좀 컸고요. 그다음에 그 국채금리가 빠졌고 네. 안전자산 소로심리가 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그 뒤가 문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좀 높아요. 그래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나마 이제 좀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중국이 수출입이 잘 나왔잖아요. 특히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중국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부터 수입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수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17% 넘게 이제 급증을 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진 않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코스닥 쪽에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었던 요인이 그 요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코로나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인 대응보다는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대응을 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상승을 할 때도 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반등하는 뭐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있었고요. 두 가지 요인. 어제 이제 독일의 경제지표가 급감을 하면서 네. 유로화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 그게 여전히 이제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거의 노딜로? 네. 그래갖고 노딜로 이제 가는 그래서 어제 파운드화가 거의 1% 가까이 급락을 하는 그래서 그런, 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우리 잠깐 불평했던 것처럼 바이든의 저기 우세가 저기 확인이 되면 그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기 그 달러 인덱스가 또 반등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은 내일 할 거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야, 아무리 꽂혀도 오늘은 얘기 안 하네. 어차피 시간도 다 됐어요. 네. 아, 네. 내일 이야기 나눌게요.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 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